작년에 한민족들이 가야만 하는 길에 대해서 강의했던 일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특별 강의에서 그걸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요 강의가 끝이 나고 난 뒤에는 아주 숨막힌 장면을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까까발 정도로 말이죠. 뭐냐면 세계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므로 로마고 예수교고 유대교고 전부 다 이런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숨이 가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학원 기자들은 상당히 답답할 정도로 상금 기자들은 확 튀는 법문이 될 것이고 아주 좋은 법문이 계속 연달아 튀어 나오기 때문에 숨 고르게 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마저 하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그럼 지난번에 했던 다음 부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 대통령 제국 사건 1차로 실패하게 된 것까지 했죠?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사례 대기 1차로 실패한 후에 악마의 아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 비로자나 1세는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악마의 아신들의 대망신족들에게 새롭게 자익사상으로 무장하고 유신체제 붕괴를 위해 청년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게 된다. 이로써 악마의 하신인 대망신, 야해신, 삼세의 분신인 김대중은 한민족 탈옥선 망신족 중 그를 따르는 행동대장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국 내 각계각층으로 침투하여 자유활동을 활발히 한가 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활동을 부지런히 할 것을 주문하게 됐다. 이렇게 나라를 망치 먹고 여러분들 원살기 맹들은 자들이 바로 이 비로자나 인세요 김대중 같은 이런 인간이다 이 말이야. 이 인간이 아니고 이건 악마, 악마들이야. 악마 우리가 이 말이야.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예요? 김대중 대통령 그 자식이 전부 다 떼기들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예. 이런 와중에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 비로자나 인세는 그의 아들인 악마의 하신인 김대중으로 하여금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하수인으로는 악마의 하신인 청간파군 3세 분신인 김재규를 지목하게 하고 그 배후에는 악마의 하신인 대망신 그림자 비로자나 1세 분신인 박태중과 악마의 하신인 대망신 천황벌 1세 분신인 김종필을 자리하게 한다. 이러한 이후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 비로자나 1세는 그의 막강한 능력으로 7대 중앙정보부장의 신직수 때 정보부장 차장을 했던 악마의 하신인 대망신 정안파군 3세 분신인 김재규를 8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자리하게 하는데 성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악마의 하신인 대망신 정안파군 3세 분신인 김재규는 허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AD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과 사표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한 후 궁정동 안가에서 경호실장 차진철과 비서실장 김계현과 중앙정보부장 악마의 하신 김재규와 함께 연애를 하던 도중 박정희 대통령은 악마의 하신 김재규와 서총에 가슴과 머리를 맞고 곧 수도 육군병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였으니 당시 박 대통령 나이는 62세였다. 이로써 유신체제는 붕괴가 되게 된 것이다. 이 유신체제가 한민족들을 살리는 체제입니다. 또 지금 마왕신족들도 정상적인 진화로 인도를 해서 살리는 체제가 이 바로 유신체제라. 이거를 독재한다고 국민인데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나 안 하고 그냥 저거가 뭐냐 빨갱이 짓는 한다고 유신체제만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곧바로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악마의 아신들령 최고의 대망신 비로다라 일세의 직계 후손들인 옛 배태기와 그림자 비로다라 일세와 가야의 아신 직계 후손들인 고려왕조를 이끌어왔던 악마의 아신들은 호족계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일어났다. 이들은요, 백제계와 호족계는 적어도 불리할 때는 같이 공조체제로 일어가지고 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권력을 딱 잡으려고 할 때는 딱 둘이 권력 다툼을 벌립니다. 그 권력 다툼이 지가시고 고려왕조와 호족계로 넘어갔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장면이 재판이 된 것이 이때 박 대통령이 죽고 난 뒤에, 이러한 권력 다툼은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으로 이름한 악마의 아신들 중 최후의 대망신 비로다라 일세와 고려를 근거화했던 악명 높은 악마의 아신인 갈야신이 남자 몸을 받고 태어났던 왕건이 한반도 패권을 지기 위해 천리하게 다툰 경우와 같다. 이 경우와 똑같다.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 죽고 난 뒤에. 이와 같은 때 후배째 견훤으로 이름한 악마의 아신인 비로다라 일세 집안에 왕위를 두고 아들들이 다투다가 견훤의 아들들에 의해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탈출하여 천상에서부터 그의 부인인 악마의 아신인 가야신이 남자 몸이 되어 고려태조 왕건으로 와서 악마의 아신인 비로다라 일세인 견훤과 한때 천리하게 대립하였으나 왕건에게 투항하여 그가 선두에 서서 그의 아들인 신금으로 이름한 악마의 아신인 대망신 청간파문 일세가 거느린 군대를 격파함으로써 고려가 통일을 이루게 된 때처럼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이후에도 악마의 아신들인 백제계와 호족계가 천리하게 대립함으로써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가야신이 비로자는 일세하고 그림자 비로다나 일세하고 남편은 두부를 거느리고 산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앞까지로는 가야신하고 비로다나 일세가 보복관계를 자주 일어났는데 고려 때 딱 들어와서는 그림자 비로다나 일세하고 가야신하고 딱 붙어가지고 가야신 남자 몸으로 왔거든. 딱 붙어가지고 그 권력 다툼을 비로다는 뜻이라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가야신이 이겼습니다. 가야신이 왕건인데 남자 몸 받아가 왔을 때 이 굉장한 여장보라요. 가야신이 대단합니다. 내하고도 싸움도 참 지겹도록 했지. 즉 백제계는 악마의 아신들인 김대중과 김종필과 계엄살인가하는 정승화가 자리하고 잘 들었어요. 이게 딱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악마의 아신들인 호적계가 박태준을 비롯한 김재규와 전두환과 노태우 등의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호적계하고 백제계하고 악마의 아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 비롯한 일세와 그의 아들 악마의 아신들인 김대중과 김종필 등이 처음 세운 계획은 같은 계열 악마의 아신으로서 대망신계 계엄살인간인 정승화가 모든 사건을 종결시킨 후에 악마의 신인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당신이 당선이 되게끔 하여 권력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이런 계획을 잘 파악하고 있던 악마의 아신들의 호족계 대망신 그림자 비로다라 일세 분신이인 박태준이 호적계 하급 대망신들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시켜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게 하여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쥔 후 초헌법적 비상기구인 국보위를 설치하고 민주화 일정 등에 논의될 임시국회 종료예산 등을 주연해줘라는 집권 시나리오인 시국수석방안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이유 악마의 아시는 전두환은 5.17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악마의 아신인 김대중이 사주한 강교 폭동을 진압한 후에 AD 1980년 9월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런 악마물이 지금도 살아가겠습니까?
도둑질 해보면 그 여러분들은 보도에 잘 보십시오. 이러한 때 일어난 악마의 아시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사실적인 것입니다. 이때 내란 음모 김대중이 한 거 맞습니다. 사실적인 사실입니다. 악마의 아시는 김대중이 AD 1980년 5월 13일 기자회견을 할 때 이미 북한 김정일의 협조로 인민군 일부가 강조에 들어와 있었으며 인민군대 일부가 강조에 들어와 있었다 이 말이야. 강조 시민이 똑바로 대가를 내리는 차려라. 때에 백제의 한민족 탈을 쓴 악마의 아신들이 마음 신족 중 자익행동대장 등과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악마의 아신들인 백제기 마을 신족들의 결속과 훈련을 위해 이미 폭동 준비가 모두 마쳐져 있었기 때임을 내시아 신미력불이 분명히 하는 것이며 5.18 강조 사태는 악마의 아신들이 일으킨 폭동임을 분명히 한다. 철상에서 분명하게 진단 내려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강조 사태는 민주화 운동. 이 사람들이 민주를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도대체 모를 정도라고 아무나 민주 붙인다니까. 저희가 폭동 일으키는 하나 놓고. 알겠습니까? 그 폭동도 인민군대 불러내라 가지고 폭동 일으키는 기다 이 말이야. 이거는 일어나고 폭동을 분명히 한다고 봐야지. 밑에서 두 번째. 끝에. 이러한 폭동을 두고 민주화 운동이라니 기가 찬 책임이다. 이렇듯 자유세력들은 그들의 거짓된 행동을 위하여 백성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악마의 아신인 김대중이 내란 음모대로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 악마의 아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 비로자나 요새는 저 아들이 죽을 파이 되었으니까 거의 막강한 영역으로 세계 각체 지도자로 자리한 악마의 하신들인 대망신들에게 영적인 명령을 내려 악마의 하신 김대중 군명을 지시한 결과 김대중은 사면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비로자나 열세의 영웅이 대단합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옳은 지도자들도 선출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악마의 하신들이 대통령이 되고 뭐 다 걸려 잡습니다. 어? 거기다 영적인 지시 내려가지고 세계적으로 시끄럽게 해서 김대중이 사면 안 해주고 대한민국 정부가 배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이유 악마의 하신인 김대중이 내란 음모대로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 비로자나 요새는 거의 막강한 능력으로 세계 각처의 지도자를 자리한 악마의 하신들인 대망신들에게 영적인 명령을 내려 악마의 하신 김대중 국명을 지시한 결과 김대중은 사면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게 비로자나 요새의 영역의 한 단면입니다. 이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의 주된 목적이 유신체제 붕괴에 있었음을 한국의 백성들은 모두 알아야 하며 박정희 대통령 선거 후에 벌어진 일들은 한민족 탈을 쓴 악마의 아신들인 대망신족들이 벌린 상호간의 권력 다툼이었으며 이를 악마의 아신 대망신족 보도들과 그들의 행동대장들과 추종세력들이 모두가 다 원조 공산당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들이요. 여러분들 예산할 때 보면 큰일 난다. 이북 공산당하고 원조 공산당을 딱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 이북 공산당하고 틀린다. 최고 악질이 원조 공산당들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백성들을 살리고 미래세에 닥쳐올 한란 때 한국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지도자로서 현재 이거를 쓰고 있는 미륵불의 분신임을 다시 한번 더 밝혀둡니다. 이러한 역사를 한민족 탈을 쓴 악마의 하신들은 대망신족들, 그들의 일부 자익사상을 가진 망신 후손들이
한민족들과 일부 자익사상에 어울리지 않은 마왕신족들을 파멸의 구름통으로 몰이 넣기 위해 미친 자들이 행책한 역사의 한 단면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주 사태를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강주 민주화 사태라고 지금 아들 가르치고 앉습니다. 강주 폭동 사태를 갖다. 이 역사 왜곡한다고 하는데 무슨 노릇입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요. 한 세월 지나고 여러분들 후손들 정신을 섞인 힘든 것이 바로 그 역사입니다. 최고의 대망시 비로자 열세와 공산사상. 고려왕조에서 한민족들이 악마의 하신들로서 허접게 군왕들이 악마의 하신들인 대망신족들로서 핍박을 받은 것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후 조선왕조가 시작되면서 주의로 이름한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 비로자 열세가 한민족을 겨냥하여 만든 승리역이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사흥공산 천민 등의 계급제도입니다. 이러한 계급제도가 지켜지는 가운데 한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한민족계 대마왕 불보살 군왕들과 악마의 하신들인 대마왕신 군왕들 간의 끈력다툼으로 빚어진 피를 부르는 각종 사화 및 정변 등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주위를 돌아볼 여유를 잃고 스스로들도 몰래 자기만의 편안함을 찾는 인심이 쌓이게 됨으로써 선비들은 자연히 출세지향적이 되고 계급제도에 묶여있는 일반민들에게는 탐욕과 인심과 편안함에 물든 너의 근성이 뿌리 내리게 되어 있는 사회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왕조 때 이 사람공상 이 제도는요 백성들을 노예 근성으로 완전히 묶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 비로자 열세가 주위로 이름하고 성명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때가 되면 천상에서 그들이 만든 공산사상을 현실화시켜 통제의 벽성의 모든 인간 무리들을 가두어 다스리고서 그가 처음부터 가진 지배욕과 권력욕을 충족시키는 야망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로써 한민족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일부 자들에게는 엘리트식이 자리하게 된 것이다. 이게 이 노예 근성이 말이죠. 지금도 백성들과 한민족 백성들과 전부 다 노예 근성이 전부 썩어가지고 지만대 안 되고 지가 사업에가 돈 좀 벌었다면 지 자식만 데리고 해외 여행이나 돌아다니고 이웃들 볼 줄 모릅니다. 이장들이 알겠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그게 지가 잘 살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바로 지켜고 깨달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 비로자라 일세가 주위로 이름하고 성명을 만들고 조금 전에 읽은 것이죠. 이걸 왜 다시 반복돼서 읽느냐. 성명. 성경과 대학이 지금 다 있나? 썩어받은 집단들이 지금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마왕들만 양산을 해낸다 이 말이에요. 성경과 대학 만들었나? 서울대학, 인서대학, 고려대학 다 해! 거기에서 마왕들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사회에 내보내놓으니까 이 사회가 안 썩고 됩니까? 당연히 섞여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섞여내 있는 그 사회도 엘리트기 싫어하고 너의 근성이 딱 양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엘리트 층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체제 유발을 시켜가지고 머리 터지도록 공부하고 나머지 탈락하는 자들은 탈락을 하게끔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깨뜨려 보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작자들이 경제 살리기 우리들을 살려주세요. 장난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회구조에서 경제 살리기 해가지고 그 성공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도 경제 살리기에는 내가 하겠다고 국회의원 나와서 마음대로 고고 찍어주고 있다고. 가들 국회에 들어와서 뭐 했노? 공산당 정부 만들어 놔라고 안 했나? 그런 마당에도 최고 권력자는 경제 살리기 한다고 해외에 막 싸돌아 땡기고, 이거 뭐냐?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러한 이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구한 말, 용기로 이름하고 시어 많은 개파 제자들로 길러내시게 된다. 이러한 제자들 중 김옥경으로 이름하신 노사라불 일세와 반경으로 이름하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분신이신 옥강상견인가 홍영식, 서강봉 서장, 서대필 등 한민족계 불로살 등께서 애니 1884년 12월 14일에 유신으로 한민족 유신으로 일깨워 일본과 같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주고자 값진 증등을 일으키다 유언기로 이름하신 세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는 마쿠에서 영란으로 행사하시다가 때에 한민족들 이식이 깨어나지 못하여 그 사이에 동참하지 못한 것이 폐인이 되어 정변이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이거 깊이 깨지는 게 한민족들은 반성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알겠습니까? 예. 이로써 유대체로 이름하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는 김옥경으로 이름하신 노사나불과 박영호로 이름하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분신이신 옥황상제님과 더불어 고려왕조와 조선왕조에서 근 천년 이상 핍박을 받아온 한민족들이 살아남기 위해 급급한 성로를 한 탓에 자아의식을 상실하고 너의 명성이 뿌리 깊게 자리하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이신 후 한민족 자아의식 해보를 위해 36년간 선인화된 일본의 통치를 받는 시름기를 주기로 이치로 결정을 하시고 김옥경, 박영호, 홍영식, 서강봉, 서재범 등은 망명을 기름으로고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는 시련기를 겪어야 할 한민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노래말을 당긴 아리랑을 남기시고 자체를 감추시는 것이다. 이게 말이죠. 한민족을 살려고 값진 정부를 일으키는데 민족의식이 살아있을 거로 봤는데 노예 근성이 딱 베개가 아니고 하나 백성들이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신정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또 성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억지로 가들하고 싸움해서 피 흘릴 필요 없다. 누구를 위해서 유신을 해야 되고 하는데 손들어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갑신정부의 사업 안에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끝난 장면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한민족들 자아의식 회복을 위한 36년간 시행계를 주되 이치가 결정되는 것을 눈치챈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 비로다가 일생은 여기서 한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일제 36년은 일본이 외교권 박탈로 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다. 천상에서 36년간 딱 하고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상에서 이치결정을 해가지고 너희는 일본 식민지가 돼가 거기서 피나는 고생을 해봐야 너희가 너희를 안다. 그 결정을 천상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일본을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본은 그 당시에 천상의 하나의 그 이용 동물밖에는 안 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분신, 2세 옥황상제님, 노사라 부처 천지인 우주의 지혜 우주를 진화를 담당을 하시는 분, 세 번의 결정 내란 거는 천상에서 결정 내란 일입니다. 그게. 알겠습니까? 천상에서 결정 내려와 일본 식민지 46년을 겪게 되었는데 그걸 오늘날 뭘 합니까?
일본이 뭔 땡짓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했다 이미 나와 가겠습니까? 어쩌면 일본 못 잡아먹어가지고 다 이빨을 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한민족, 한반도의 한민족 60%를 안 했나? 일본의 한민족 90%를 안 했나? 이것들이 짝짝꿍이 될까 싶었어. 이날일 시기 났고 백태기하고 일본 백태기가 쌍손을 들고 지금 그 엉터리 교육을 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고래나놓고 있다는 사실도 냉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아베 신다로 이런 작자들이 다 일본 백제기들. 일본에 지금 전개에 전부 다 진출해가 있는 게 일본 백제기들이 전부 다 진출을 해가지고 일본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최고의 대망이 되어야 있어야죠. 최고의 대망신 비로자나 일세는 그가 근 천년간 공들여 놓은 한민족들에 대하여 뿌리 깊게 심어놓은 노예 근성과 일부 자들에게 심어놓은 엘리트 이식, 이 엘리트 이식이 조선왕조 때는 선비 이식입니다. 네. 수학을 위해 서둘러 악마의 하신들인 대망신들의 마지막 카드인 공산사정의 그 아들을 그려들고 그 스스로는 주식인으로 이름하고 태어나서 한국 땅에 머물면서 공산사상을 확산을 위한 염전지리는 세계의 악마의 신들인 대마왕 신족들에게 하단을 하는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한민족 역사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려왕조, 조선왕조 공부하셨죠? 그 회사뿐만 아닙니다. 와, 한민족 사회에서만 제일 피를 튀기는 상황이 늘 일어나고 왜 그랬는데? 마지막 이치가 일어나는 것이 한반도인데 거기서 이치의 결정을 받으면 세계적으로 악마의 하신들 저거가 세계를 지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몽땅 튀어나가 있는 게 지금도요. 마음들이 그 백맹이라 하는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면 어? 한 80명은 한국 땅 태어나 국회의원 배치 당고 뭐하고 뭐하고 온갖 좋은 짓은 저희가 다 하고 말이지 어? 어쨌든 간에 한반도 이거 녹화하면 몰랐고 한국 녹화하면 몰랐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악마의 하신들은 한 20%도 안 돼. 그럼 집중적으로 와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거야. 천하대로 넘어가야 되는 마지막 때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몸처럼 다 여기 태어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스토리들이 전부 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비로나는 요새 치료를 봤으면 한 천년간 농사지이 나가는 것이 어? 백성들인데 노예백성 심으면 좀 똑똑한 채 하는 놈들이 엘리트의식, 선비의식 심어놔 놓고 지가 뿌리는 거야. 지가 수확을 해야 될 거야. 이제 수확을 해야 후천년들이 지가 점령을 하든지 말든지 할긴데 그렇습니까? 이런 차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령하여 이제 그것도 보는 안목들이 생기지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꺼내야 된 것이 이달과 마지막 수확을 하기 위해서 꺼내야 된 게 공산사상이죠. 이게 천상의 원조 공산당 최고 등록이 필요하잖아요. 연세거든. 두 번째 등록이 누구냐? 서가모니라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이라고 하는 작자. 알겠습니까? 세 번째가 그림자 필요하잖아요. 연세고 가이아스니고 청간 파문이 막 일이나. 네. 그 아들이, 원조 공산당 그 원리를 내가 얘기를 여러분들 보고 가르쳤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아들이 원조 공산당들이야. 그 아들은 공산당 하기만 안 하고 아무리 사상처럼 시민바바의 사상처럼 안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는 한국에서 악마의 하신들 중 지금도 얘기하다가 또 맥이 끊어져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일본 식민지 시대는 한반도의 최고 조상이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결정으로 천상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해나가기 때문에 일본을 원망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 알겠습니까? 예.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히 고생하고 피눈물 나는 고생하게끔 되어 있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민족인식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본은 무슨 죄가 있는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들중 최고의 대망신 비로다 일생의 영적 명령을 받은 대망신 그림자 비로다나 이생 손병이가 AD 1919년 3월 1일 공산사상 학상을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여 3일 만세 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이후 AD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함으로써 3일 만세 운동 이거 여러분들 보고 내가 가르쳤습니다. 이거 순수한 독립운동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공산사상 학생을 위해 학생들 몇 명 풀어나가는 학생들 때문에 그 당시에 만세운동 벌렸다고 하는 게 전국 국민의 2.97%밖에 또 내는가 백성들은 호흡을 안 했다는 얘기 맞습니까? 공산사상 확산한 그것을 기념한다고 3.1 독립운동이라고 지금까지 기념식을 하고 하는 거는 자유사상 확산하라고 자꾸 정부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독립운동이 아니야!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사상 확산운동이다 이 말이. 왜 그런 거는 국정위를 만들어가지고 매년마다 연년 행사를 하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다 빨리 만들자는 것밖에 안 되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이런 이후 AD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여러분에게 항복함으로써 한민족들은 36년간의 식민지를 끝내고 해방을 맞이한 것이다. 천상의 법칙은 어김없습니다. 36년 같으면 딱 36년에 딱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한반도 남한이 지상에 36공이 있는 자리라고 안 했습니까? 36공이 있는 자리 36년 딱 하는 건 천상에서 법칙으로 딱 위치를 정해놨겠다. 이와 같이 해방이 된 후 이승만 박사와 임시정부 당시 한민족 우익인사들이 해방정국을 수습하고 AD 1948년 8월 15일 한민족계 녹전승부를 신 이승만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시고 초대 대통령이 되심으로써 한민족 탈을 쓴 악마의 아신들인 대망신족들과 망신족들인 자유세력들을 제압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최고 통쾌한 일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있었는데? 고왕국 있잖아요. BC 38. 그 맥을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한국에 맥을 잡아 내려왔다. 이 얘기는 고려고 뭐 너가 어? 조선이고 지랄 뭐 어떤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알겠습니까? 한국의 전통을 잡아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제2 IMF 일으키고 뭐 다 하고 얼마들이 지금 이 자행세력들이 노란 리본 달고 있는 이 딸기 좋아하는 이 작자들하고 호랑개들이 국호를 바꾸려고. 대한민국 국호를.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호를 바꾸려고.
최종일 놈들이래, 이놈들이. 부처님에서 최종일 놈들이라, 놈들은. 왜 진리를 그딴 식으로 호도를 해가지고 말이지. 저거가 백성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도 부처도, 니 잘한다고 봐줘. 그 백성들로 피눈물 나는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데 그들을 보고 부처가 칭찬할 수 있는 역밖에 나올 게 없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러한 이유 이승만 대통령의 것에는 자유당에서 침투하여 있던 악마의 하신인 이기봉의 지시로 부정선거를 한 것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불행하게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하야를 하시고 미국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한 후 다시 안개제국으로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 박정희 장군의 애인이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고 대통령이 되시어 AD 1963년부터 1979년까지 대한민국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참 불후에 종교가 자연적으로 기독교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조선 말에 기독교 쟁탈전 벌리는 거 여러분들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종교가 기독교가 되다 보여. 누가 파고 들어왔느냐고. 중간 파고 3세가 이기문으로 들어오고, 이범석이가 누구냐. 이 망신들 아니야. 철두철미하게 우익인 사람 위장을 해가지고 탁 들어와가지고, 못된 짓은 다 하고, 이 자들은 권력하면 되고, 권력을 놓을 줄로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사고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부이 하는 짓 보세요. 그래가 결과적으로 하야를 안 듣는 걸 하야를 했냐. 이승만 대통령과 하야해가지고 하와이 가서 쓸쓸하게 운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실 때 뒤도 안 돌아보셨습니다, 이 어른. 그래서 울림한다는 거예요. 부처가 이거는 한순간 없는 결단을 한순간 딱 내렸고, 그 상황을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이기부이 하고. 이범석이 하고 자유당하고 전부 다 이것들이 어? 떠나야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강의를 할 때 내가 그 정부 통령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어줬습니다. 그 전부 다 막으니까 덩치덩치를 안 하던데 말이에요. 자기들 이 대변하기 위해서만 한 것이지 백성 살리기 위해서 첫날에 그 아들은, 백성분들은, 저것들 눈에도 안 들어와. 이와 같은 박정희 대통령이 현재 이거를 쓰고 있는 미륵불의 분신이다. 이러한 미륵불 분신이신 박정희 대통령이 천상의 명령대로 유신체제를 구축하셨습니다. 이 유신체제라, 여러분. 대한민국 살라고 그런 것도 유신체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신체제를 반대한다고 대학교 수업을 뭐하고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그자들이 전부 다 망하신 후손들이요. 그자들이 악마의 아들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인데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킨다고 대학 보내가지고 보내면 되겠네 이 말이에요. 그자들은 지금 대학교 수업 같은 올바른 대학교 수업 하나도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학을 전부 다 폐쇄를 해야 마왕이 양산하는 것을 막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의 도덕성과 사회 정의를 가르치는 마지막 교육기관인 대학 교육기관이 새로 나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최고 망대는 서울대학이 이 작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 고려대학, 이 나라의 유시한 대학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마왕이 양산하는 대학이다.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100%가. 오죽하면 이 강의를 하는 미륵고 저 여러분들 보고 아이들 대학 공부하는 아이 있으면 차라리 돈에 끼고 그 돈 원화나왔다가 지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때 지 경기에 맞도록 쓰도록 하고 대학 공부 시키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거기에서 마음대로 공부를 하고 가나 놓으니까
사회에 나와서 하는 건 뭡니까? 부동산 투기나 하고, 뭔가, 지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보통 이리 살아남으니까, 어느 날 서울 하늘 밑을 한번 보세요. 쓰레기들이 꽉 차가 있는 것이 서울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 썩어가지고 구천호주에 구원될 만한 인물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도 모르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들로 하여금 정신차리게끔 해서 마지막 때가 닥치고 오고 있으니 정신차리고 다음 세상 오는 세상은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리 같이 넘어가자고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는데도 인터넷에 그만큼 올려놔놓고 법문도 올려놔놓고 해도 옳게 보는 사람들은 한대의 대가 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천생의 천상의 재앙은 1차 재앙은 여러분들 코앞에 와가 있습니다. 코앞에. 알겠습니까? 왕창 다 내놔야 돼! 너는 부처가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고. 적어가! 너는 부처가 그만큼 얘기를 해도 귀에 떨은 층 만체하고 가짜의 미륵이라고 하는 자가 말이지. 코스메를 치고 했던 그 보답을 천상의 재앙이 그 자들 코앞에 와가 있다. 코앞에. 알겠습니까? 네. 이리 말하면 여러분들 눈치를 조금 이렇게. 알겠습니까? 예. 어디까지 했나? 이와 같은 유신체계를, 응? 이와 같은 유신체계를 구축하실 때 근본 이유는 제 37, 371조 첫 번에 하잖아요. 아, 매우 좋죠. 틀려. 이와 같은 유신체제를 구축하시게 된 근본 이유는 진행하면서 밝혀드린 대로 한마디로 말씀드려 지배욕과 권력욕을 위한 악마의 신들인 대마왕신들의 야망이 담긴 공산사상인 자익사상을 차단시킴으로써 자익사상이 심게 되는 탐욕과 인심으로 얼룩지게 되는 관념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어 파멸의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자익사상을 막자는 순간 목적을 가진 것이 유신체제를 구축하는 목적이다. 유신체제 구축한 목적을 똑바로 알아라. 이걸 가지고 독재한다고, 박정희 독재한다고, 유신체제 한다고, 여러분들 떠들고 하는 거 귀에 못이 박을 정도로 많이 보고 와, 어디 안 했느냐, 말이야. 그게 그것이 옳다고 하고, 프랭카드로 들고, 대학 교수라고 하고, 전부 다 길거리 나오는 이자들이 이 나라를 망쳐먹은 악마의 하신들이란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자들 손에서 길러져 나온 마왕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뭐하고 교육 올바로 받은 자가 있느냐? 도덕성 파괴되고 사회정의가 파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또. 저 오늘날 보세요. 국무총리감 한 사람 탁 나오게 해가지고 청문회 하다고 해. 통과하는 작자가 있더냐? 그렇다고 그 자들이 못 사느냐? 그거 아니야. 통과하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왜 통과하는 자가 없느냐? 도덕성이 허물어지고 사회정의가 허물어진 데서 지 죽을까 싶어서 지 사갖고 부동산 투기하고 정부가 해라는 말이 전부 다 제들이 다 있단 말이야. 우리 때문에 통과 못하는 거야.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아마의 하신들인 국회에 빼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늘어진다고. 물고 늘어지면 인명을 원하니까. 그것이 거기서 증명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마왕 양산에 간 그 마왕들이 오늘날 공무원이 되어가 있고 각 곳에 다 들어가가 안 있는데 여자들 저거 연금 때문에 저거 이 침해될까 싶어서 발버둥 치는 모습 보세요. 나라에 적든 나든 말든 나는 모른다. 그
그게 고문에 가진 정신상태다 라는 얘기입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먼저 경제 개발을 하여 백성들에게 배고픔의 고통을 덜어주고 도덕성과 사회정의가 정착된 가운데 경제 개발에 열매가 일반 서민들에 돌아가게 한 후 다음으로 구상하신 것이 한민족들에게 뿌리 깊게 심어진 노예건성과 엘리트의식을 뿌리채고 없는 정신계도에 들어가시고자 하였던 것이다. 훗날 내가 얘기 들었는데 이 마스트 브랜드는 박 대통령 다 만들어 놨더랍니다. 실행도 해보지도 못하고 암살당하고 말하신 것이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신이 미륵 불리 일세 군신이 계획이 모두 성공하게 되면 도덕성과 정의가 바탕한 가운데 통제의 벽이 허물어진 완전한 평등을 이루게 됨으로써 완벽한 민주주의를 하는 가운데 옛날을 하늘을 하는 한민족 권력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삐 있는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통제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가운데 평등을 이루게 된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평등이다. 공산주의 평등은 이 평등이 아닙니다. 통제 속에 갇힌 그 안에서의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러한 뜻을 잘 알고 있는 악마야 신들 중 최고의 대망식 비로다에서가 그의 아들로 태어난 악마야 신 김대중과 함께 여타 악마야 신들의 대망식 중 모두들이 모두 참여하여 대지배협과 권력을 위한 통제의 극치를 이루는 공산사상을 위해 고려왕조와 조선왕조에서 거의 천년간 한민족들을 타락시켜 만들어 놓은 노예건성과 엘리트의식의 물들어 있는 한민족들을 위우를 하면 가을거지를 하던 추수하며 악마의 아생들이 대망신정도가 이들의 행동대장들을 자리한 공산당이 하부적인 노예로 만들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함으로써 유신체제 붕괴를 위해 강구한 것이다. 이러고 보면 유신체제를 새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박 대통령이 있을 때 이 업무를 누가 담당을 했냐? 중앙정보부였어요. 중앙정보부 비리를 막 끌리들이 떨치내고 지랄을 했지만은 그때에 몰입회가 없었고, 알겠습니까? 도둑질 했는 놈들이 없었고, 소득이 백성들한테 고루고루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도 들어가고, 장사하는 사람이 공장도 하고,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그때 이후에는, 그게 그리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위정자들이 냉정하게 들어볼 줄 알아요. 유신체제라고 그러니까 박정희 독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유신체제다 이랬다라면 찍소리 입도 못 내고 말이지 당하고 만 것이 한민족들인데 뭐 당하고 만 게 노예건성들이 당하고 만 것인데 그 다음에 이로써가 이로써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에 성공하여 유신체제를 붕괴시킨 악마의 하신들 중 최고의 대망신 비로다가 일세와 때에 그의 아들로 태어난 악마의 하신인 김대중은 그들이 공작하여 악마의 하신들인 대망신들로 하여금 최고의 권력자들인 대통령이 되게 하여 악마의 하신들인 전두환, 노태우, 김영선 등은 도덕성 파괴와 사회정의를 허물고 자유체력들이 판을 치는 한국으로 만들어놓고 악마의 하신들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은 사실상 한국을 공산정부로 운영하면서 공산사상이 진화된 독재체제 기반 구축인 글로벌 경제체제를 완성함으로써 진화가 완성이 된 공산체제를 구축하여놓은 것이다. 글로벌 경제체제라고 하는 게 진화된 공산당 체제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가들이 노리는 게 뭡니까?
글로벌 경제 체제. 상위 1%가 전체를 지고 우리 길이 잡으라는 얘기거든. 알겠습니까? 예. 이것이 발전된 독재 체제가 아니라 공산 체제입니다. 오늘 보세요. 그 어민들, 기장한바다의 갈채가 옛날에 지층으로 잡히고 있는데, 어민들이 소득이 많이 오르고 했단 말이야. 김영삼이 이 대통령의 이 마무리가 수산업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저거 그, 메르치 잡는 데들 아십니까? 선단들. 이것들을 풀어줘가지고, 이것들을 갈치 새끼까지 싹 섞은 거 다 놓고, 갈치 새끼 어디 가는가 하고 내가 처집을 한번 해봤어요. 운동병에서. 오뎅 공장으로 들어가. 네. 자, 그러고 동해남, 뭐, 울산에서 부산까지, 가덕까지, 그 말에 지천으로 잡히던 갈치가 나오나 안 나온다. 제주도 앞바다에서 잡힐까. 알겠습니까? 네. 보통 대통령 같은 거 거짓 아니겠습니까? 저 그 집에서 그 선단을 하고 있었거든. 어민들 희생의 바탕에서 지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 마왕이 저기 아직도 살아가 있더라고. 하나, 지 여보는 이미 밀려서 그 자만 내가지고 싹싹 갈아가지고 오죽하래.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번 살고 남해는 지는 두 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해. 응? 지가 바라던 상황 아니거든, 이. 야, 악마의 학생들이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 정리할 줄 저거는 몰랐지. 꿈에도 몰랐지. 이로써 그들. 이로써 그들, 북한 공산당 최고 지도자가 된 지장보살계 대망신인 김정은을 옛날 연합파를 이뤘던 악마의 아신들인 하신의 석가모니계나 문수보살 이세계 악마의 아신들 대망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북한 군부와 내통하여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김정은을 제거하고 남한에서는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를 악마의 아신들인 제약세들이 정복시킨 후 제2의 IMF를 유발시켜 북한 군부가 장악한 북한과 남한의 통일된 핵무장을 한 공산국가를 이루어 국호를 바꾼 후에 남북한 백성들을 진화된 공산체제 상층부의 자리한 상위 1%의 악마의 아신들인 대마왕 신족들과 이들의 행동대장들을 공산정부를 운영하는 자들의 노예를 만들기로 각본을 짜놓고 그 시행 단계에 돌입해 있는 때가 지금의 때이다. 이거를 썼을 때는 긴박했는데, 천상의 게임으로, 요것저것 전부 다 파헤버리고 나니까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저거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이러한 시행 단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자익 세력들에 의해 정복이 되고, 제2IMF가 오게 된 때를 대비해 한국 상위 1%의 악마의 학생들인 대마우신족들과 자익세력 행동대장들 대부분과 자익세력의 동조한 엘리트족 대부분들이 모든 재산은 대부분 해외에 빼돌려 놓고 최소한 가족을 제외한 가족들 대부분들도 해외에 거주시켜 놓고 여차하면 모두 도망할 준비를 못 준비를 맞춰놓고 있는 상태. 이자들요. 박지원이 보세요. 박지원이 뿐만 아닙니다. 국회에 빼지 달고 있는 자들 대부분 다 그래. 이러한 이유 제2IMF가 수습이 되면 제2IMF 만들라고 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또 싹 잊어보고 있지. 뭐 STX 조선이라든지 뭐라든지 뭐든 막 시작을 하다가 그때 내가 경고를 안 했습니까? 하기만 해라, 이번에는 좋다 말이야. 너희들한테 전부 뺏어가지고, 너희 재산, 대한민국으로 돈을 들어오게 만들게고, 진짜 너희들 알레르베이를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거기도 신청인 존재들이 있거든.
미륵이나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게 되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걸 안다 말이야. 딱 뒤로 물러서는 것이지. 그래서 제2IMF가 나온 겁니다. 그때 정부 보고도 대처하라고 그만큼 얘기를 하다고 정부도 하나하나 대처해가지고 딱딱 이 무엇이 맞도록 준비를 해 들어가는 덕분에 제2IMF를 막 하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 JIMF가 수습이 되면 이 땅에는 돈이 없어 해외로 도망도 못 가는 백성들이 서민들만 천문학적인 부채만 뒤집어 쓴 채 이에 볼모가 되어 일부 자행세력 행동대장들이 만든 악마의 핵심들이 공산당 정부의 노예로 전락하고 해외로 도피한 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해체하고 있는 자들이 악마의 핵심들인 자행세력들이다. 한번 보세요. 이명박이 도둑질에 먹은 거 아직도 이 정부에 손도 못 대고 요 직전 같은 당에서 남은 대통령이다 이랬는데 손을 안 대고 여러분 강물 맞고 다행히 지금 녹조관계가 지금 얼마나 심각해지느냐 나한테 물 다 썩어가지고 백성들 물 먹을 물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천문학적인 돈 빼나가라고 지금 싱가포르 어디로 돈 빼나가라고 도망갈 준비 딱 해놔라고 했다. 그 빚을 누가 다 짊어지느냐 국민들이 다 짊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라 지금. 국가 부채가 이명박일 때 천문학적으로 끌어놔버렸다. 이거 어쩌는 것이냐. 그 백성이 갚아야 돼. 남들 어떻게 먹고 잘 사는 거 봤나? 더더구나 선진국, 저자들 돈 빌리는 자들, 돈 받아내는 데는 악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작자들인데, 그 아들도 다 마군이들인데,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이유, 한반도 중에서 한국만이라도 진화된 체제인 공산당 정부가 들었으면, 지상의 36등의 이치가 결정되어 진리로 자리하기 때문에 전 세계는 이 이치에 따라 공산주의 국가들로 세수가 적용됩니다. 이 바람에 지금 제일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만 우리 한국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치가 세계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본다 공산주의 체제로 글로벌 경제 체제로 만들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백성들로 잡히네. 내가 피파하게 꾸안지르도록 대가 있지 않느냐, 이게. 알겠습니까? 예. 이 자들은 한국만의 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사실을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내 잔머리 좋습니다. 이래가 글로벌 경제체제를 세계로 이렇게 뺑돌리 나눠놓고 나면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냐 비르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마왕들이 차기 자리하고 상위 1%가 세계 돈 다 지고 아니야. 나머지 노예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찌 되느냐. 고추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인간들이 전부터 별과 동일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보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이 되어가는 우주정복을 한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 미륵이는 왜 이렇게 광을 지르고 이러셨나? 상천궁에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계시고, 중앙천궁 백일궁에 이 미륵이 앉아있게 되는데, 이거를 통째로 저거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딱 손에 여기게 되게 되면, 구천원주 제일 강한 넓은 우주가 전부 다 욕망하는 우주를 변해버렸다. 탐욕과 이심이 판을 치고 전쟁이 끊칠 날이 없고 알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이 자들이 일하는 겁니다. 이 한국이 뭐 더 빼버리면 그거 빼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엄청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렇게 됐을 때 세세생생 여러분들 후손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도 광고를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얘기했는데
아프리카에 그 아이들 굶어 죽고 가는 거 UNICEF에서 선전하는 걸 보고 저렇게 돈을 줘가지고 진짜 돈이 저분들의 대로 건너가겠느냐. 얼마 전에 사고가 났거든. 빼먹는 놈들이 있더라고. 그것도 마음에 이미 버터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직장한 감정은 여러분들을 보질 않았는데 말이야. 다음에 현재 한국의 상해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다고 연락이 왔으니 다시 그 여러분들 전에 강의를 들어도 다시 설명을 들으니까 많은 이해가 새삼스럽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고 넘어가던 거예요. 이게 끝이 나고 나면 좀 후식이 비스름하게 우리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필요에 관련이 왔다 해. 되고 나면은 나중에 그 악의 축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소용도가 대단한 거. 이거 소화를 하려 하는 것 같으면 이 트레이닝도 겪어 넘어가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10분 후식 보겠습니다.